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5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한국교회 총연합이 보낸 연합기관 통합 합의문을 사실상 파기했습니다. 시종일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열린 회의에서 임원들은 한교총이 보낸 합의문에 대해 너무 예의가 없고 통합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NCCK 세력과는 합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총 정서영 대표 회장은 임원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면 통합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교총의 이번 합의문은 통합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한기총 자체에서 합의문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통합 합의문안은 부결, 미리 작성한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입장문에서는 한기총은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지지 수호하고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를 철저하게 배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통합 합의문은 한교총 오정호 기관통합추진위원장과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 등이 수차례 만나 협의한 끝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